방울토마토가 이렇게 너무 길게 달리면 여기쯤 이렇게 싹둑 잘라주세요. 이런 거는 이 꽃 피우는데 열매 맺는데 신경을 다 쓰면 이 방울토마토가 작고 그 다음에 빨리 안 익는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싹둑 잘라주세요. 이렇게. 안녕하세요. 일꾼TV의 일꾼맘입니다. 오늘은 토마토 송이 끝에 막 거기가 저도 겨까지가 나오고 글루다가 영양분이 다 가가지고 이 토마토가 빨리 안 익고 이렇게 크게 안 자라니까 오늘은 이제 토마토를 크게 빨리 익게 하는 방법을 할 겁니다. 이 겨까지는 계속 이렇게 따주셔야 되고 당연히 이거는 처음부터 늘 이렇게 겨까지는 계속 잘 따주셔야지 계속 위로 쭉쭉쭉쭉쭉 잘 자란답니다. 이렇게 미리 이렇게 요거는 싹 잘라준 겁니다.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잘 익고 크게 잘 크고 있죠. 이런 식으로 끄트머리를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주시면 짧은 거는 안 잘라주셔도 되고 너무 길게 꽃이 피는 거는 이렇게 잘라주시면 토마토가 굵고 빨리 익는답니다. 다른 거에 비해서. 세상에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나고 있네. 이러니 위로 다 영양분이 가겠냐고요. 이거 보세요. 이거 겨까지에서 그냥 잎만 달린 게 아니라 세상에 꽃을 이렇게 막 줄기차게 피우고 있으니 이 영양분이 위로 가겠냐고요. 시상천지나 이것 좀 보셔요. 이 토마토 끝부분을 안 잘라주니까 여기서 토마토 끝부분에서 겨순이 이렇게 많이 나니까 이 다른 거에서 원순이 적고 이 토마토 송이도 이렇게 짧게 나오잖요. 그러니까 이 끄트머리 요거를 필이 딱딱 따주세요. 안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. 이런 현상이 똑 따주세요. 이렇게 이렇게 싹둑 밑에 이렇게 달리니까 이거 보세요. 방울토마토가 한 줄기에서 이렇게 많이 자랐는데 여기다 이렇게 또 꽃을 피우면은 이 토마토가 잘고 빨리 안 익겠죠? 그러니까 여기도 이것도 미쳤다 미쳤어. 토마토가 이렇게 익어가는데 이게 썩었어요. 이렇게 바닥에 나는 것도 잘 따주시고 여기 겨순도 잘 따주시고 요 끝에 이렇게 마지막 부분 요것도 잘 따주시고 요 토마토하고 요 토마토 중간에 이렇게 한 주먹 정도 주세요. 그리고 필이 이렇게 흙을 덮어주세요. 토마토 송이 끝에 보면은 겨순 있어요. 겨순 필이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추비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잘 해주셔갖고 토마토가 빨리 익고 크게 주렁주렁주렁주렁 이렇게 자라게 잘 키우셔가지고 이 건강에 좋은 토마토를 많이 드시고 온 가족이 건강하세요. 구독, 좋아요는 일꾼맘의 사랑입니다. 딸랑딸랑딸랑.